2년의 고등학생들을 만나보면 이 학생은 자유학기제를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뭐 실험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잘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아서 뭐 참여 수업을 하면 힘들어해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학생들은 다 누구나 다 중학교 때 그걸 겪어오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미래형 인재가 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저희 시작 전에 뭐가 놓여있어서 봤더니 뭐 학교생활 통지표라고 통지표? 적혀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저희 통지표랑은 전혀 달라요. 다르죠. 제가 보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란 게 와, 디테일하다. 벌써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야, 이러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텐데 좀 더 글씨를 크게 하면 어떨까? 이게 성적표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 통지표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등급이라든가 뭐 수우미안가, ABCD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다. 한 과목만 예를 들어보면 국어 과목에 이제 다양한 학습 영역에서 어떤 성취 기준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이 학생이 그것을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기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분량이 많은 이유가 여러 교과에서 각 영역들에 대해서 다 기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읽어보는 것도 상당한 인내심이 좀 필요한데요.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뒤에도 더 있고요. 또 끝났네 하면 또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요. 좀 쉽게 그 선생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미를 이 성적표에서 학부모님들이 쉽게 발견하는 방법은 없나요? 네, 여기 성적표 문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뭐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뭔가를 평가할 수 있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아이가 활동도 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라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 중에 잘 보시면 조금 부족하거나 노력을 요구하는 표현도 있어요. 친구와 뭐 협동 작업이나 모둠 활동을 하는데 조금 더 집중하거나 함께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조금 아이한테 이게 왜 이런 게 나왔을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아이만이 갖고 있는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은 그냥 시의 비유법을 이해했다라고 끝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시의 비유 방법을 활용하여 창의적인 시를 써서 친구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그 특이한 표현이나 좀 창의적인 표현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더 뭔가 좀 일이 더 많아지시는 느낌이네요. 아, 교사들한테 힘든 건 맞아요. 왜냐하면 한 아이를 돋보기로 들여다본다는 마음으로 기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점수나 등급이 나오는 건 아이를 판정하고 평가하는 건데 지금 자유학기제 평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서술하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